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달 한 권 라이브 세미나 방송 중입니다. 네. 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 꽃 구경 다녀오셨어요? 네. 이제 가야죠. 지금 벚꽃이 지금 한창인데 지금 이제 놓치면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사는 곳도 뭐 내과 주변에 아주 너무 예쁘게 펴가지고 뭐 차 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네, 빨리 이 시간 가족과 함께 방송을 끝나는 대로 벚꽃을 구경하러 가십시오. 네, 그래요. 저희가 한다는 거 라이브 세미나 이번 달에는 그 저희가 박영식 교수님의 그날 그쵸.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라는 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고민이 많았어요. 그 4월 달인데 좀 봄봄하는 그런 컨셉을 잡는다든가 그쵸. 아니면 좀 우리는 좀 칙칙하지만 주제라도 좀 발랄한 거 뭐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그렇죠? 네 이제 맞아요. 또 공공신학을 하는 입장에서 아, 그렇죠. 우리 이제 곧 4주기를 앞두고 있어서 맞아요. 또 지난주랑 이번 주 계속해서 권한에 대한 이야기 또 신종론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이게 우리나라 한국사에서 그 이 광장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많은데 아, 그렇죠. 이 그 중에 사실은 세월호 사건이란 것이 우리 한국사회의 어떤 공분을 일으켜서 다양한 문제로 지금 광장에서 사실은 세월호 그 관련된 유가족들이 오랜 시간 그렇죠. 광장에서 이제 집회도 하고 또 행사도 기도회도 많고, 하고 네. 여러 퍼포먼스와 전시회도 네. 하고 두피님 천막 카페도 오랫동안 네.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공공신학과 공공성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광장하고도 또 세월호 사건 맞아요. 그리고 4.16 사건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이게 사실은 박근혜 퇴진까지 그렇죠. 이르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 그러니까 한 사회의 논의로부터 맞아요.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한 사회의 어떤 뭔가 큰 축을 옮길 만한 그렇죠. 굉장히 촉발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제 공공신학이라는 게 물론 이제 모든 이슈를 다 다뤄야 되겠지만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는 그 시대와 그 지역과 그 사람들의 가장 특수한 이슈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어떻게 적절하게 응답할 것인가. 이게 단지 어떤 교회만의 실천이 아니라 어떤 사회 선함, 그쵸. 더 나은 사회, 공공선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역사를 모든 인류와 모든 사회 영역에 펼쳐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어떻게 신학이 적절하게 실천적으로 응답할 것인가. 우리 사회는 당연히 세월호를 이야기하지 않고서 이 아픔과 광장의 이 정치를 이야기하지 않고서 공공신학을 한다는 것은 이제 있을 수 없죠. 아, 우리는 모든 얘기가 다 깔때기가 공공신학이야. 우리 이제 안 되겠다. 우리 공공신학 진짜 뭐 해야겠다. 주의 관심사가 이제 이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님도 알겠지만 외국에 이제 공공신학 전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그 다양한 나라 학자들이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공공신학 처음 그 태동할 때는 공공신학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그렇죠. 연구 방법이라든가 주제에 맞아요. 대한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했지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각 말씀하신 각 지역과 나라와 그 현안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실천적으로 만들고 신학화 작업을 할 것인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특수한 주제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렇다고 하는데 한국의 공공신학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 그대로 당면한 문제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것 한번 유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니면 그렇죠. 그 중요한 주제들을 어떻게 신학과 교회가 응답하고 있느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우리는 그 현장과 밀착한 신학 그리고 그 주제를 뽑아낸 공공신학이 되게 취약한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네. 결과가 없잖아. 맞아요. 사실 이제 국내에도 아시겠지만 연구소들이 있어요. 공공신학 연구소들의 신학교에 지금 두 군데에서 활동을 하는데 너무 거대담론을 이야기해요. 맞죠. 보편적인 주제를 너무 이야기하고 그 발언의 목소리도 사실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사회의 어떤 정책을 바꾼다든지 시민사회의 어떤 어떤 개혁이라든지 인사이트를 주기 위한 그런 연구물들이 주로 아니고 그동안 기독교 신앙과 안에서 전통적으로 다뤄왔던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조금 현실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또 한편으로는 뭐 제가 얼마 전에 페북에 올렸지만 그냥 원론적인 얘기하면 되게 안전해요. 근데 사실 그 구체적인 현안 갖고 얘기하면 굉장히 정치적이고 이념이
맞아요.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자기 밥그릇하고 연결돼 있고 또 대학이라는 어떤 공간 안에서는 정치적 이념이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맨날 피상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게 되게 악순환 같고 그런 점에서 좀 눈치 안 보고 정말 사실은 가장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논의를 해야 그게 우리의 신학이 되는 건데 이거 사실 뭐 공공신학이 뭐냐 얘기하는 건 미국에서 하든 영국에서든 뭐 어디서나 다 할 수 있는 얘기는 우리가 굳이 할 필요 없는 건데 그렇죠. 우리의 공공신학을 하려면 우리의 문제 진짜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를 신학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또 그만큼 위험이 따르니까 맞아요. 쉽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합시다. 예. 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세월호와 또 고난의 문제를 우리 언어로 풀어가는 거는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동안 서구 신학이 말했던 전통신관에서의 신정론이라든지 악에 대한 이야기,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물론 반복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사건 안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민족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 또 이 고난을 그냥 한순간에 이례적 사건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묵상하고 또 신학화함으로써 앞으로 이 고난을 또 이 공분을 어떻게 실천으로 끌고 갈 것인가 이 논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비겁한 거고 자기 어떤 신학자와 또 목회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그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아픔이나 고난이 있을 때 항상 그 사건 이후에 해석하는 말들 있잖아요. 언론이나 미디어나 혹은 설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대형교회 목사님이 막말을 한다든가. 근데 이런 게 사실은 옛날엔 그랬거든요. 아, 저거야 뭐 저분 소양이 저 정도니까 저런 말을 하시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한 사람의 의견 같지만 또 동시에 그분이 공유하고 있는 그쵸. 그 공동체. 엄청난 그 공동체와 그 신학이 뒷받침 되니까 어쩌면 또 우리가 그게 대중신학인 거지. 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신학을 그냥 말로 표현한 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단순히 한 개인의 어떤 잘못된 신학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많은 이때의 대중이라는 의미는 약간 좀 비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 대중들의 어떤 멘탈리티를 반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큰 세월호 사건 이후에 언론 매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기독교 해석들 그럼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소스를 주는 거고 그걸 분석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 사람들은 고난의 문제 있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구나. 혹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이거를 보아서 그걸 또 교정할 필요도 있고 또 우리 또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이런 게 또 되게 중요한 작업 같아요. 맞아.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계속해서 전통 신간의 어떤 그런 신정론의 의미들을 다시 재해석해야 된다. 답을 주는 어떤 신학에서 질문을 하게 하는 신학, 그 다음에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머물러 있는 신학으로서 어떤 신관에 대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2주차에서 다룰 내용도 이제 그 연장선에서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큰 사건이 있고 나면요. 사람들의 의식의 패턴이라든가 의식 구조가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일본에도 원전 네네. 사고 난 이후에 그렇죠. 젊은이들의 생활 방식이나 패턴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젊은 부모님들 그리고 청소년들의 어떤 의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아, 난 이제 이렇게 안 살래. 아, 그렇죠. 부모님도, 아, 나 우리 자녀 이렇게 교육 안 시킬래. 이거 엄청난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던져주는 것 같고, 이런 고난을 해석하고 또 실천적으로 어떻게 바꿔가는지, 우리 사회의 담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저 역시도 많이 바뀌었고요. 맞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구원의 종교니까 이 땅의 아픔이라든지 각자의 고난에 대해서는 조금 인내하면서도 어차피 나중에 보상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 상급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서 현실에 대해서 사실 무감각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세월호라든지 쓰나미 이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의미들 맞아요. 그렇죠? 욜로라고 뭐 맞아요. 흔히들 이야기하면서 네. 평가절할 수 있겠지만 네네. 사실 그거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네. 그 관계 안에서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소명일 수도 있지요. 먼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그 흔한 얘기를 오늘이 뭐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그렇죠. 혹은 네. 뭐 버킷리스트 작성한 다음에 그거 지금 해라 어떤 그, 내가 그 플래시 같은 거 본 건데 버킷리스트 지금 해라 그 뭐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거 지금을 하는 거죠. 나중에 돈 모금하겠다 이런 거 말고 맞아요. 그날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런 게 우리의 삶의 소중한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사실 그러면서 종말에 대해서도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먼 미래로서의 종말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현실에서 마주하는 종말. 개인적인 그렇죠. 종말. 그게 이제 삶의 질을 바꾸는 거죠. 오늘 맞아요. 내가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며 살았을 때 그게 모이면은 내 삶의 질이 풍성해지는데 그렇죠. 내가 오늘 열심히 고난해가지고 고생해가지고 돈을 아껴 써가지고 10년 후에 돈 모아가지고 내가 한 방 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게 미래를 앞날을 보장해주지 않잖아요. 우리의 그렇죠. 사회가 안전 사회가 아니고 불안 사회이기 때문에 참 그래서 제가 지난주 잠깐 얘기했는데 이 책 읽고 나서 야 내가 이게... 진짜 내가 뭐 그 많은 월급 받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제 우리 와이프랑 애들한테 정말 사랑하면 살아야겠다. 맞아요. 뭐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사실 그 어느 분이 박사 논문 다 마치고 나서 그 서문에다가 딱 한 줄 썼거든요. 아내와 아이가 없었다면 이 논문은 2년 전에 나왔다. 그러니까 사실 논문 쓰는 사람들이 그 있잖아요. 어떻게든 이거 빨리 마쳐야 되니까 집에 가서 아이랑 못 놀아주고 그치.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시간 쪼개가면서 열심히 연구하는데 사실 현실에서는 가족들이 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아이들의 어떤 소외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럴 만한 꼭 가치가 있을까? 맞아요. 나에게 주어진 이 가족과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서 먼 미래에 아주 막연한 희망을 기대한다라는 게 그쵸. 너무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막 그렇게 고생한 아빠 보면서 나중에 아빠가 사업이 잘 됐어. 그러면 우리 가족이 다 행복하고 보상을 받는 거겠죠? 근데 그 어린 아이의 그런 성공 법칙이 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아빠와 같이 놀아가고 싶었는데 아빠 너무 일하느라고 밤늦게도 놀아주지 못했어. 그 나중에 아빠가 큰 돈을 벌었던 건데 그 어린 시절의 소중한 추억은 누가 보상해 줄 거야? 그렇죠. 이 책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그 아무리 그 고생이 나중에 좋은 결과로 빛을 본다고 한들 그 소중했던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건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종말론적 삶이라는 거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또 하나님께 주신 나의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값지게 사랑하며 사는 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이기도 하고 또는 고난 앞에서 더 우리의 모습을 겸허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아멘. 네. 설교 같았어요. 예. 예, 그럼 오늘 또 이제 6장부터 1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중요한 친정론에 대한 역사도 좀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후반부 이야기 좀 해볼까요? 6장부터 여러분 책 그 97페이지부터 보시고 따라오면 이제 되겠는데요. 6장의 이제 서두에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고난에 대해서 답을 하지 말자. 우리가 그 고난의 의미와 어떤 신학적인 응답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교만함을 내려놓는 것이 이 고난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바로 방법이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전통 신간과 단절하다. 단절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저자가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서구 신학이 하나님을 모든 것의 원인으로서 제일의 어떤 원인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설명하려고 했고 질서 지우려고 했고 응답하려고 했지만 이제 아우슈비츠 이후에 또 세월호 사건 이후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응답은 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하게끔 하고 우리에게 스스로가 그 답을 찾아가게끔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저자는 성경 이야기를 쭉 살펴보아도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이라든지 신앙의 인물들 늘 고난의 자리에서 함께 했던 분이다. 십자가의 자리, 피 흘림의 자리, 애굽의 어떤 고난의 그 노예의 어떤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했던 분,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와 구속의 사역을 계속 오늘날에도 이어가신다라고 저자가 이제 6장에서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도 이제 그 108페이지에 보시면 저는 이 문장이 아마 이 책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108페이지 아래서부터 한 네 번째 줄 보면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섭리는 미리 본다는 뜻을 넘어서 앞을 향해 본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다가 모든 걸 다 전지 알고 있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운행하시는 것. 그 계획에 따라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그게 섭리가 아니다. 지금의 그 아픔과 고난을 가지고 자꾸 과거 나의 잘못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어떤 급한 뜻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현재와 자꾸 과거를 바라보게 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미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앞으로에 일어날 일들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섭리가 아닌가? 저자가 강하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결론부터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그 미래는 내가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여기면서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을 응답해 나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 고난과 사람들과 시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만들어가면서 응답해 나가는 어떤 과정으로서 새로운 창조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 제가 또 계속 진지해지려고 하는데 사실 서구 신학이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태초에 이랬을 거야.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있었을 거고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했을 거야라고 하는 이 성경의 기술 넘어서를 형이상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인이시고 스스로 자기 원인이시고 자기가 존재하기 전에 그 이상의 것은 없고 모든 만물의 태초의 시작이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다 연역적으로 귀결적으로 그렇죠. 나왔다라고 하는 게 서구 형이상학의 어떤 존재의 사실이기도 하고 형이상학도 체계이기도 하고 이 체계 위에 신학이 다 만들어진 거죠. 그렇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선하신 분이시고 그로부터 이제 차등도 나왔다라고 하는 서구 신학의 어떤 그 큰 패러다임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러면 이거는 바로 이 원인을 그렇죠. 이제 탁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게 뭐 그럼 악은 어디서 나온 거지? 뭐 풀려고 하다니까 또 복잡한 또 신학이 나오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하면서 뭐 또 복잡하게 나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지금 갖고 있었던 박용식 교수님 여기 책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뭐 문제가 딱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터졌는데 기존 신학 갖고 막 설명하러 보니까 하나님이 막 괴팍스러워져. 하나님 무슨 뭐 고난 주고 그걸 그렇죠, 즐겨하신 분이야? 이거 이상한데? 계속 문제가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신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실의 고통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게 막 아군과 안 맞는 게 막 모순이 생기는 거니까 이 모순이 생기니까 이걸 설명하려고 더 복잡한 신학이 만들어지고 이래지는 거죠. 네. 이게 사실 신학이 이렇게 해서 어려워지는 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하나님 정말 맞아? 맞아요. 하고 하면서 신과를 다시 한번 건드리게 되는데 이 부분이 진짜 뇌관인 거죠. 맞아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따가 9장에서도 그 이슈를 다시 이제 다룰 건데 저자의 입장은 하나님의 전능함과 하나님의 선함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행할 수 있고 전지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이 악을 허락했다. 또 인간의 아픔과 그 시대의 아픔을 방관한다. 그건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또 그런 인간의 아픔과 연약함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함은 하나님의 어떤 전능함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럼 고통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자 입장은 1장부터 쭉 일관되게 침묵하자예요. 설명하려고 하지 말자. 그 하나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할 필요 없고 그 타자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신학적으로 응답할 필요 없다. 왜 하나님조차도 그 욥의 고난 앞에 침묵했거든요. 하나님의 신비로 환원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침묵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건이 있으면은 원인을 끝까지 설명해야만 속이 시원하고 이 원인은 바로 욥이란 말이야 라고 콕 집어서 말을 하고 싶은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싶은 어떤 인간의 교만일 수도 있고 욕망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죠. 원인이 있을 거야. 이게 이제 충족 이유라고 하는 건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다 라고 하는데 사실 니체도 이걸 되게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이 원조를 찾는 병에 걸렸다는 거야 인간이. 아 이거 원조가 뭔지 알아? 하면서 막 그 기원을 찾아가서 그거를 해결해야만 속 시원하게 하는 인간의 그렇죠. 심리. 그런 계보학으로. 네. 근데 사실은 아까 말했죠. 아 그거 원래 모르는 건데 신비로 남겨두면은 사실 이게 신앙이 어떤 진짜 말 그대로 신비인데 그를 기억하고 그냥 찾아내서 어떻게든 합리적인 잣대로 설명하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그렇죠. 오만함도 있겠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신학이 어떻게 그렇게 돼버리면은 정말 신학 자체도 되게 교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자는 아주 시원하게 이야기해요. 고난당하는 자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침묵하는 것이 바로 그 답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또 신앙과 신학과 또 교회의 어떤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는 거 이게 우리의 출발인 것 같아요. 내가 답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도 특별한 답을 주지 않는 거 그렇지만 단지 침묵만 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저자는
그런 어떤 악의 원인으로서 분명히 밝혀지는 어떤 사회 구조적인 그쵸. 문제들, 네. 경제적인 문제들, 어떤 환경적인 이슈들. 그렇다고 악을 다 방관하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악의 어떤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함께 저항해야 된다. 그건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저항하며 맞서야 된다. 그게 성경에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메시지이다. 단지 어떤 고난을 수수께끼처럼 이렇게 던져주고 그것을 인간을 막 풀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방관자로 계셨던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 함께 맞서고 그것을 더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려고 했던 그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저자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7장 제목도 참 실천적인 건데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물어주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월토스토프도 나는 사랑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이제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을 때 누군가 내가 와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지. 또 위로를 한답시고 그래도 그쵸. 사실 어려우니까 사실은 뭐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마음도 사실 감사한 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작 그 고난당한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내 옆에 앉아서 그냥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 그쵸. 그 말을 하지 않아도 비언어적인 말로 언어로도 이미 공감을 하고 내가 그만큼 나도 아파하고 있다는 것이 전달되고 함께 울어주는 것으로 내 아픔이 나눠지는 건데 걷다 대고 또 그냥 말을 하면은 그 이미 방정이죠. 네. 뭐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말을 해서 더 그 아픔을 그 반감시키는 게 있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애도하고 충분히 슬퍼하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설명해도 돼요 사실은. 하지만 정작 아프고 힘들 때는 울어줄 시간, 애도할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요배 세 친구들도 와서 며칠간 함께 울었거든요. 인과응보식으로 이제 물론 논쟁을 펼치기도 하지만 맞아요. 그들이 먼저 했던 것은 함께 울어주는 것이었다. 저자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또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8장의 이제 소주제가 세월호 참사 이후 신학은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이제 이 부제목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8장이 핵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특별한 문제 제기와 답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흥미롭게 봤던 건 여러분 아마 140페이지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찾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질문했고 또 이제 그 가인이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죄악의 현장에서 그들을 징벌하기보다 그들, 그 죄악의 어떤 피해자라든지 그 죄악의 어떤 당사자들, 그들을 먼저 찾으시는 분이고 그 사람에 대한,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두는 분이지 그걸 어떻게 징벌한다든지 답을 어떻게 주기 위해서 찾기 위해 어떤 답을 제공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피해 당사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훨씬 더 관심 있으시는 분이다. 그렇게 저자가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어요. 뭐 저도 이게 어디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인한테 와서 물었잖아요. 네 동생 어디 있냐. 그러니까 그때 가인이 뭐라 그러면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제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네. 이렇게 띠껍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주는 뉘앙스가 뒤집어 보면 그래 너는 동생을 지키는 자야. 그걸 네가 안 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목사님도 아셨구나. 알고 있었어요. 나만 알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지음받았고 존재하는 그렇죠. 사람인데 내가 왜 옆에 있는 사람 지켜? 나만 지키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그 개인주의와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그 인간의 모습. 그게 바로 죄인 거죠. 그렇죠. 원래 인간은 남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원래 요구하셨던 거고. 사실 우리말에서 나쁘다. 나쁘다라는 그 말의 어원을 보면 나뿐이다에서 와요. 뭐가 나쁜 거냐? 나 진짜로? 혼자만, 예. 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나 혼자만을 여기는 이기적인 마음. 그게 나쁜 거예요. 이게 참 이제 어느 유의일 수도 있는데. 그러네. 그런 어떤 이기성. 그게 이제 인간의 어떤 모든 사실 선악과도 너를 위한 거예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물 하나님과 분리로서의 죄, 또 하나님의 어떤 범죄함으로서 죄 있겠지만 이기성 그 자체, 그 교만함.
그 자체가 어떤 죄의 출발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연대감, 타자와의 어떤 동일성, 어떤 타자의 아픔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 자체가 이 땅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놓여 있음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타자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바로 그 자체가 죄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 사실은 이 8장 제목이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도 공감을 하고 굉장히 고민했던 주제라고 생각해요. 세월호 이후의 신학은 과연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의 고민은 마치 아우슈비츠 이후의 문학은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과 비슷한 말이고, 똑같은 거죠. 이런 거대한 사건 앞에서 우리가 과연 신학자들이 구태연하게 혹은 태연하게 옛날처럼 아 그거 하나님 뜻이었어 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세월호 사건이 준 어떤 충격적인 거는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유태인이 학살당한 거 우리는 너의 나라 얘기니까 뭐 쉽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 거기서 말이야 신학적으로 막 그 썰을 풀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혹은 실제로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세월호 사건 304명 어린이 죽은 교통 그냥 큰 교통사고 난 것뿐이야 맞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그런 엄청난 그 세계적인 대형 참사에 비하면 그런데 이거는 그 세계사적인 대형 참사에 비하면은 그 규모가 작을지 모르지만 이건 너의 나라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얘기고 우리 자녀의 얘기고 우리 이웃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 다가오는 그 강도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과연 신학자들은 목회자들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참 고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한국적 신학에 대한 이제 이야기 물론 민중신학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한 신학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동양 아시아의 여성들의 그 어떤 어떤 서려 있는 그 한이라는 정서 한 테올로지 하면 이제 다 보편어가 됐을 만큼 모든 이제 신학자 다 이해할 만큼 사실 이제 이 고난이라는 주제가 우리 굉장히 친숙한 거예요. 어떤 사회적 약자, 배제자와 소외당하는 자들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신학적 담론을 가지고 논의했던 게 우리의 정서인데 이 고난에 대해서 무감각해 하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특히 이제 1세계라든지 아니면 지배자 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면서도 약자들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객해 하는 게 이게 지금 너무 어떤 서구 전통의 어떤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어떤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더 나아가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아우슈비츠 이후에 유태인 신학이요 굉장히 큰 패러다임 전환을 겪는데 무신론적 유태교도 나오거든요. 우리가 흔히 엘리 위젤의 흑야 뭐 라이트라는 소설에서 뭐 많이 쓰는 예화 있잖아요. 뭐 그 교수형에서 어린 아이가 이제 뭐 매달려서 고통 당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했을 때 이 메시지가 몰트만이라든가 졸레라든가 서구 신학의 큰 패러다임을 만들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요 무신론을 만들기도 해요. 유대교 무신론자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제 전통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제 고난당한 하나님, 연약한 하나님 그런 패러다임도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무신론을 만들어요. 아 이제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죠. 그 유대교 안에서도 이제 그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저는 한편으로 개인적인 얘기지만 세월호 사건 이후에 기독교 신론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미 서구에서는 아우슈비츠로 그 신론이 많이 바뀌는 걸 경험했는데 그게 약간 저는 이제 체험적으로 다가와질 않았었어요. 아 서구인들은 그런가 보다. 근데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저한테는 정말 되게 체험적이더라고요. 아 정말 내가 그렇게 뱃속에서나 밖에서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과연 하나님은 그들을 구할 수 없는 연약한 하나님 뿐인가, 그렇죠. 힘이 없는 건가, 하나님 기도에,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 건가, 혹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하나님은 왜 기도를 응답 안 하시는지, 힘이 없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은 정말 그동안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을 기대했구나. 맞아요. 사실, 무슨 기도 하셨어요? 전능한 하나님이죠. 그치, 하나님 저 배 좀 끌어주세요. 내가 이런 기도 했거든. 진짜 단순한 기도야, 이거는. 근데 이제 참 재밌게도 9장에서 저자가 그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해요. 신은 전능하지 않다. 그래. 신은 연약한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자체가 그 연약함과 죽음으로 인간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관을 바꿔요. 전능한 신에서 연약한 신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서구 신학이 말하는 전통 신관에서 하나님의 전능성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선함과 이렇게 충돌할 수밖에 없거든.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또 반대로 어떻게 전능한 하나님이 그런 아픔과 악을 방치할 수 있어. 이 하나님의 전능성과 이 선함이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자가 이제 답을 찾았던 것은 하나님의 전능함이 수정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만약 하나님의 약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전능함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재해석돼야 된다. 그렇게 이제 저자가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은 때론 약해질 수도 있는 거고 때론 강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인간을 위해서 함께 하기도 하고 때론 인간을 벌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세월호 사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친구들이라든가 교수님이라든가 지인들 만나면 이거에 대해서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교수님한테도 많이 물어봤거든요. 아니 교수님 한번 대답 좀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 왜 기도 응답 안 하신 거예요? 아니, 내가 진짜 순진하게도 물어봤어요. 뭐 저조차도 괴로웠고. 그러다 제가 이제 몰트만에 오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누구인가라는 얇은 책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하나의 힌트를 얻은 게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몰트만도 이런 그 신정론의 문제 너무 괴로웠던가 봐요.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신학으로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도저히 설명이 안 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신론으로 이거 설명 가능하냐. 우리 인간의 이런 엄청난 전향 앞에서 제가 뭐 정확한 워딩은 모르겠지만 그때 읽었던 내용으로는 이게 되게 힘들다. 신론으로 풀기에는 뭐 연약한 하나님 이것도 아니다. 마치 지금 상황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죽으면서 하나님한테 부르짖었던 거.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왜 버리십니까? 이 고백, 처절한 인간의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내 기도를 외면하고 이게 뭐야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 나를 위한 하나님 아니었어? 완전히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홀로 남겨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 그 외침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황을 공감할 수 있지 않냐 하면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외면받은 기독론으로 밖에 풀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읽었어요. 근데 그러면 결국 신론으로 못 푼다는 거 아니에요? 전 약간 그때 되게 회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자도 이 하나님의 연약함 또 사랑의 하나님의 어떤 전능성을 바꾸는 그 재해석을 이제 두 가지로 다시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신학에서 하나님의 신론이 수정돼야 되고 특히 이제 기독론에서 접근할 때 어느 정도 답을 얻을 수 있다. 맞아요. 이제 창조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이제 자기 비움, 케노시스죠. 자기 제한, 어떤 자기 비움의 언어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미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제한하는 것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창조하지 않을 때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하늘을 지으고 땅을 지으고 인간을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의 전능함을 거둬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어떤 자기의 통치 어떤 섭리 원리를 딱 규정해버리면서 스스로 더 이상 전능하지 않은 하나님으로 남겨지고 있다. 이게 이제 창조신학에서 하나님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방법이라고 저자가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루터하고 보네퍼를 가지고 하나님은 연약한 하나님이다. 특히 이제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이다. 네. 십자가의 그 신학과 고난받으신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네퍼가 이제 타자를 위한 교회와 타자를 위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네. 고난당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난 속에서 구할 수 있다는 네. 어떤 그런 명제를 가지고 전통신관이 갖고 있는 그 예정, 하나님의 어떤 신정론을 확 바꾸어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뭐 굉장히 진지하네요. 뭐 엄청 딱딱한 시대를 막 하네요, 우리가. 아, 근데 이제 이게 이 책의 예, 핵심이니까. 예. 네, 이 고난의 문제를 신론에서 어떻게 응답할 예. 것인가. 그래서 정말 이거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제 지금 이제 목사님이나 저나 얘기한 것처럼 되게 이제 막 신학적으로 막 설명하진 못하지만 누구나 다 이게 고난 문제 앞에서는 이거 뭔가 이상한데 혹은 이거 어떻게 이거를 설명하지 그 벽 앞에 부딪히는 경험은 누구나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 사용하시는 게 흔히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뭐 고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 예비하셨을 겁니다. 혹은 뭐 혹시 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있습니까? 우리 회개함으로써 나아갑시다. 이런 모든 멘트들 이런 것들 사실 우리가 흔히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지금 목사님이 했던 얘기들을 조금 신학화해서 대중화시킬 필요도 있어요. 아, 그렇죠. 우리가 다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신비입니다. 우리 오히려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앞으로
가능성으로 계신 또 앞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실 하나님 바라보고 나갑시다. 뭐 이런 멘트를 좀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 많이 써왔던 멘트들이 사실은 굉장히 전통적인 신학에 근거한 멘트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우리 또 신학도 고착화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한편으로 하나님이 연약하시다면 또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분이고 고난당하신 분이라면 이제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위로해 드려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전능함과 초월함에 대한 무시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왜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해야 돼? 우리도 하나님을 같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품어줄 수 있다면 이게 또 우리가 신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우리 신앙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나가서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그동안 너무 강한 사람. 그렇죠. 강한 사람이 도와줄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강한 사람한테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강한 사람이 너를 고난에서 이끌어줄 거야. 이런 이미지로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지. 딱 고정화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고 힘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를 구한단 말이야.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모든 문제를 그렇게 풀게 돼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상이 바뀐다면 우리 함께 고난당하시고 연약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깊이 통감하시는 성령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풍성히 우리가 만들어낸다면 그렇죠. 또 다른 신학의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겠다 들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6장에서 10장까지 쭉 내용을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좀 고난에 대한 다른 접근 전통 시간이 제시하지 못했던 다른 접근으로서 이 고난의 의미를 좀 받아들인다면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어떤 신앙도 확연하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함부로 타자의 그 비극적 아픔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다든지 그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 좀 했어요. 저는 이제 아까 이제 박영식 교수님이 하나님의 전능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게 된다. 이 메시지가 굉장히 단순하지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꼭 우리가 전능함으로만 그렇죠. 이미지 메이킹을 해버리면 안 되고 사랑은 아파하는 사람도 있고 공감하는 그렇죠. 사람도 있고 함께 연약한 보복하는 사람도 그쵸? 있고 그런 네. 사랑이기 때문에 어쩌면 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 명제에서 딴지 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랑 누구나 맞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지 알 거예요. 근데 거기다 전능함을 딱 결합시켜버리니까 이상한 옛날 같은 군주적인 강한 아주 그런 하나님으로 이미지가 되는데 그렇죠. 그것만 우리가 이렇게 떼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그 사랑 안에는 아들을 내어준 사랑도 있고 그렇죠. 아들을 내어주면서 아파하는 아버지의 사랑도 있고 다양한 그 사랑의 사랑이라는 그 메타포가 주는 엄청난 풍성한 신학적 함의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면은 오히려 더 우리 사회의 어떤 아픈 사람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을 거라. 그래서 세월호 사건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그 캐치프레이즈도 많았지만 그 장신대에서 있었던 하나님은 재범하실 거예요. 하나님도 아들을 잃어버리셨잖아요. 그 말. 얼마나 그 단순한 말 같지만 이게 어떤 신학적 명제로서 얼마나 큰 울림을 줘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하나님도 아들을 잃어버리셨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어쩌면은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말 같지만 이 안에 갖고 있는 그 신학적 함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걸로 신학을 다시 재구성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사실 우리에게는 실제로 남은 게 있어요.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혹은 진짜 고난당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그들의 공감을 그들 곁에 있을 것인가. 그건 실천의 문제거든요.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그래서 데리다도 애도는 결코 멈출 수 없다고 했어요. 애도하는 거는 멈추지 않는다. 끝까지 가는 거다. 죽음을 기억하고 그거를 기념하고 또 추모로 제대를 하고 그렇지. 다양한 행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이후의 세대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 우리가 함께 연대해야 될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네. 주는 뭘로 하나요? 다음 주요? 또 고민을 해봐야 돼. 혹시 여러분 뭐 원하시는 책 있으면 보장은 못하지만 예. 또 이렇게 답글로 이렇게 이런 책 예. 한번 소개해 주세요 요청해 주시면 물론 생물교 플러스 책 중에서 네. 해 주시면 제가 또 성실하게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다른 책, 다른 출판 책도 한번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이렇게 저희가 또 2주간 그날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라는 책을 같이 소개했는데 뭐 마지막 총평 한마디 해주시죠. 책 어떻게 읽으셨는지. 고난에 대해서 침묵하자. 함께 아파하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난 다시 또 한번 얘기할게요. 이 책 읽으면요, 집에 가서 가족이 다시 보이고 우리의 일상이 좀 다시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확실히 저의 감수성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세포들이 막 깨어나는 듯한 처형의 다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잔소리 그만 덜하고 더 사랑한다는 말도 좀 해주고 그러고 싶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고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인데 오늘을 정말 사랑하며 살면 그게 후회가 없는 건데요. 제가 이제 어디서 들은 얘긴데 대표님한테 들은 얘긴데 기독교인들이 죽음의 질이 제일 낫대요. 죽음을 맞이하는 질이. 왜냐하면은 보통은 우리 목사님 3개월 남았습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딱 진단을 내리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버킷리스트를 해야 되는데 절망하다가 그 시간이 아까우니까 가장 소중한 일들을 찾아다니면서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기도한대요. 그걸 안 하고 살려주세요. 뭐든 가장 남겨진 3개월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정말 가족에게도 좋은 추억을 남겨주면서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안 돼요. 그걸 안 하고. 그래서 정작 가족과의 아름다운 소중한 시간을 못 만든대요. 어쩌면은 뭐 이해는 가지만 한편으로 기도원에 간다든가 이 3개월만 기도원에 가서 내가 뭐 하나님께 뜨겁게 간절히 기도해서 생명 한 2년이라도 연장시켜야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간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막 그때부터 막 종교적인 거를 더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교적인 열망을 또 저도 한편으로 이해도 하고 그렇죠. 저도 그럴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그 남은 그 죽음의 질 그 시간 동안 정말 남은 가족에게 좋은 아빠로서 좋은 엄마로서의 추억을 남겨주고 정말 내가 너무 너를 정말 사랑한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뭐 이런 그런 따뜻한 메시지와 소중한 추억을 남겨놔야 남은 가족에게도 굉장히 그렇죠. 그 후회 안 하게 후회 없이 사랑했다는 걸 그렇죠. 보여주고 죽음 이후의 삶의 또 회복이라든지 네. 다시 근데 그거를 못한대요 기독교인들이 나 그 얘기 듣고 너무 짠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주제를 조금 다시 한번 신학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좀 제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론 이제 이런 타자의 아픔과 고난에서 우리 간접 경험으로 배운다는 게 좀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교육이 뭔지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 보내들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내가 관계를 맺고 사랑하며 행복한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그냥 신학적인 예수님도 거고 예수님도 죽음 앞에 식사했잖아요. 맞아요. 식사. 예, 그런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걸 못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죽음에 대한 주제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는 거죠.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러니까 4월 지금 벚꽃 한참 피었는데 죽음을 또 이야기하려니까 그 네. 우울해지는 것 같긴 네. 합니다만 다음 책은 조금 더 네. 기쁜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가족과 좋아. 함께 벚꽃놀이 가시라고 네네. 얘기하는 거죠. 예,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로 다음에 좀 재밌게 갑시다. 알겠습니다. 예. 2주 동안 우리가 되게 무거웠는데 네네. 또 언제나 또 한번 다뤘으면 했던 주제였으니까 하고요. 네, 조PD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